헝그리의 TV. 논타겟팅 전투의 재미가 특징인 게임이죠. MMORPG 검은 사막이 새로운 게임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번 업데이트는 검은 사막만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는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각 캐릭터별 밸런스와 PVP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캐릭터는 공격력, 회피율, 적중률 등 각각의 기본 능력치가 조정되었고요. 보유한 기술이나 동작 등도 추가 및 수정. 이를 통해 그간 높은 방어율과 회피율로 극단적인 양상을 띈 PVP 역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무기 및 소비 아이템의 능력이 상향 및 수정되었고요. 지식 습득과 의뢰 수주, 버프 시스템, UI 등 컨텐츠 개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새로워진 규칙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점령전 시즌2도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사막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